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주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벨라루스가 참전하게 되면 예상되는 방향은 서부 우크라이나로의 새로운 전선 형성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방세계에서 지원물자가 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보여준 것들을 봤을 때는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선이 새롭게 생겨도 눈에 띄는 전과는 없을 듯합니다. 벨라루스는 어떻게든 전쟁에 참전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계에 부딪힌 듯합니다. 병력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배치 중이기도 하고요. 다만 벨라루스인들이 정말로 전쟁에 하기 싫은 듯합니다. 벨라루스 철도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철도를 계속 파손시키고 있고 벨라루스 전역에서 철도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참전을 하고 싶어도 참전을 못하는 상황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 보급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자국 내에서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의 압박도 크고 있어서 벨라루스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예비 병력들을 징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의 징집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높이고 18세 학생들까지 징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1170년대 군사 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891년에 만들어진 모신나강으로 무장한 사람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상상 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자, 장비, 인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인항공기의 사용을 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부 다 무인항공기로 바꾼 모습인데요. 이는 기체와 조종사의 지속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선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에서는 어떤 공세 작전도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비슷하게 전방 진지에 대한 방어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지니어링 장비라던가 물류 개선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군사 목표가 키이우포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유지하고 공격할 능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군이 주요 공세 제기를 위한 준비를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보급에 대한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키이우에서는 끔찍한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쇼핑몰에 대한 공습을 포함하여 키이우의 주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민간인을 위협해 우크라이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폭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폭격과 미사일 공습이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브로바리로에 대한 반격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공격을 중단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반격에 밀려 잠시 주춤한 모습이고 다른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북동부 전선에 대한 지상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키이우와 마찬가지로 체르니우 지역에 대한 폭격은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이 공세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병력을 재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군이 꽤나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수미 지역에서는 한 화학 공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었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피해 보고가 없지만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의주시 중입니다. 하르키우도 역시 그 어떠한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폭격만 하고 있는 수준이죠. 물론 하르키우 남동 쪽 이지음 지역에 대한 공격은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제 전투에서 신명나게 깨지는 바람에 이번에도 역시 이지음 지역에 대한 점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계속 공격하고 민간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도록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이 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첸군도 투입된 마당에 우크라이나군이 꽤나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친러 반군 수장이 마리우폴 점령에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말까지 내놓을 정도여서 마리우폴이 생각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7건의 공격을 격퇴하고 탱크 12대, 보병 전투차 9대, 항공기 2대, 보병 170명을 사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망화된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그대로인 것을 보아 마리우폴이 아주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 작전을 실시한 것은 아닌데요.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러시아군의 이동을 막고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추가 배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있는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부상자가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곧 집단 학살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단스크에서는 시위대를 구타하는 러시아군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이 가중되면 러시아는 후방 지역 보안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게 되어 공세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투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